하이킹 페트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이킹 페트롤의 FW 런칭 팝업 스토어에 와 있습니다. 하이킹 페트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웃도어 브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제 글로벌 아웃도어 커뮤니티잖아요. 저는 이 하이킹 페트롤이 이 매거진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이런 아웃도어 정보를 다루고 옷들을 경험해보고 이런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지각체를 어페럴로 어떻게 녹여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옷을 보니까 되게 다들 차분하고 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이 가운데 지퍼 컬러가 좀 특이해요. 이 컬러가 이번 FW 룩북에서 좀 메인으로 비춰지는? 이게 제 사이즈 같다, 입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아까 입었던 검정 색깔 아우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쳐블이거든요? 분리가 돼.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반지복 같은 아우터 스타일의 상의를 이너에 레이어드 하는 거지. 멋있는 거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데님에다가 입어도. 예, 여러분, 누가 봐도 제 스타일의 모자죠? 어때요? 제가 이 모자가 왜 좋냐면은 그 야구할 때 타자분들이 쓸 것 같이 생겼어. 어때요? 졸기지 않아? 이거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어때요? 이건 사야겠는데? 이거 졸긴데? 뒤에 또 이제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크시면 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해. 저도 지금 약간 얹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엄청 빵빵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 다운인가 봐. 그래서 요런 실루엣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때? 졸기 아니? 그리고 이게 DM의 콜라보. 어때요? 여기 하이킹 페트롤이 이제 브랜드 런칭은 어페럴이 이번 처음인데 그동안 뭐 킨이나 이런 DM의 콜라보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 같아요. 요번에도 되게 멋지게 나왔죠. 아웃솔이랑 이런 거 완전 약간 트레이화처럼 나왔는데 컬러나 이런 것들이 요거 혓바닥은 또 요즘 뭔가 많이 보이는 그런 옛날 풋볼화 오마주하는 느낌? 약간 플리스 자켓 같은데 되게 멋있다. 소재 한번 만져볼게요. 소재 완전 기능틱한 느낌. 진짜 좋다. 이거 멋있다. 후리스 재질이다. 내피가 후리스. 아, 그러네. 개 더워요. 지금 땀난 거 보이세요? 아니, 그 자켓이 멋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저 지금 포털이 이사 FW 프레젠테이션에 왔는데 진짜 예쁜 옷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은 기대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1등 렉토,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아모멘토. 포털이도 사실 제가 평소에 입는 장르랑은 완전 다르지만 옷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좀 이렇게 젠틀하고 약간의 그런 포멀함과 캐주얼함이 섞인 착장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포털이만한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멋스러운 제품들 몇 개 좀 입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어때요? 이게 샘플이라서 사이즈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라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FW 트라우저에다가 뭐 이런 플랫한 스니커즈 하나 신고 그 위에 이거 걸치고 뭐 이렇게 비니 같은 거 써줘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익숙한 디자인인데 포털이는 익숙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더 포털이스럽게. 그래서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포털이 브랜드. 요거는 같은 그레이 컬러인데 봄버 자켓이에요. 요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다, 그쵸? 아까는 조금 더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면은 요건 조금 더 담백한 느낌? 사이즈도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어깨 선이 되게 많이 드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좋다. 저는 이렇게 드랍 숄더가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애매하게 어깨에 걸치면 이렇게 붕 뜨잖아. 근데 요거는
패턴을 잘 만들었나 봐요.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 푸근하게. 멋있다. 진짜. 코듀로이 자켓. 올리브 컬러 같은데 너무 멋지다. 이야. 좋은데 진짜? 이야. 솔직히 멋있긴 하다. 저도 해충룡과 함께 코듀로이 팬츠를 만들고 있지만 코듀로이 원단을 많이 봤잖아요, 스와치를. 근데 이거는 정말 비싼 코듀로이 같아요. 정말 비싼 코듀로이 같고 발색도 너무 멋지고요. 골도 멋있고 사이즈감이 진짜 레귤러 한 것 같으면서도 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포터리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 접근하기도 좋고 너무 또 영해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포멀해 보이냐? 그것도 아니야. 되게 캐주얼한 지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지네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브라운 컬러 자켓 입으니까 너무 멋있다. 요거는 원단이 좀 힘이 있다기보다는 좀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어깨 보면은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느낌. 여러분 비상 이 피코트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 요즘 그레이가 왜 이렇게 좋지? 이건 사실 밝은 그레이라 저랑 별로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멋있어. 이거 어떡하냐. 요즘에 카코트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이 긴 애매한 코트들, 그 애매함에서 오는 멋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피코트도 사실 카코트 같은 기장을 가지고 있는 코트 종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피코트 디자인도 그렇고 요건 또 되게 현대적인 느낌인데도 뭔가 클래식한 느낌도 물씬 나면서 멋있어요. 그냥 진짜 밑에 코듀로이 팬츠 같은 거에 입고 다니고 싶네. 진짜 멋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이 하운트 스체크 패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포털에서 또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클래식한 패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아빠의 멋이 있다 생각해. 그런 약간 아저씨의 멋? 어른의 멋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패턴 자체가? 근데 사실 우리가 캐주얼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 자켓 같은 경우는 뭐 실루엣적인 부분들이라던가 뭔가 좀 이런 되게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게 풀어낸 것 같아요. 이 무거운 패턴을. 사실 이제 FW에 제가 뭐 테일러 베이스의 옷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뭐 블랙 컬러나 네이비 컬러의 블레이저도 좋지만 이렇게 패턴이 과감하게 들어간 블레이저를 무난한 착장에 하나 얹어줬을 때의 그 멋이 저는 굉장히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터리 하운투스 체크 패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코듀로이 셋업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샘플밖에 없어서 허리가 너무 많이 남는다는 점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듀로이 이렇게 골이 얇을수록 되게 약간 좀 벨벳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요거는 골이 되게 얇은 팬츠고 기장이나 핏감도 굉장히 레귤러한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셋업으로 입으려고 했지만 단품으로 써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 지금 저 같은 착장 이런 팬츠 위에 이런 후리한 티셔츠 하나 얹어줬을 때의 느낌도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셋업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 이 자켓도 되게 멋스럽다. 포터리 블레이저가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설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러고 셋업 싹 입고 돌아다니면 진짜 뭐 어디 가서 기 죽을 일도 없고 뭐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뭐 너무 좋고 예상대로 조금 겨울 느낌이 확 나는 트라우저죠. 마리아노에서도 실제로
이런 소재감의 트라우저를 자주 보여주긴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의 실루엣이라서 뭔가 마리아노의 그런 지저분함과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네. 그래도 멋있다. 차분한 느낌으로도 이런 소재감 좋은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 이 친구 좋은데? 완전 진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흑청 느낌 물씬 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얘도 포켓이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 좀 건방진가?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느낌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뭔가 그게 좀 더 멋스럽다 생각하는데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 되게 이쁜데? 데님이? 포터리가 이런 데님 팬츠도 진짜 잘해요. 치노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레귤러한 핏감에 흑청 데님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지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미디 길고 뭐 턱 따로 안 잡혀있고 핏감도 레귤러하고 기장도 완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루즈한 느낌. 니트도 진짜 많거든요. 컬러 예쁜 니트 진짜 많은데 이 약간 버건디 느낌 나는 것도 좋고 브라운도 좋고 그레이 좋은데? 요런 그레이? 그레이 무쇠. 그레이 무쇠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멋있죠? 약간 블루종 형태인데 퀼팅 버전인 거지. 근데 이제 포켓도 되게 모양이 귀엽게 나왔거든요. 보이세요? 뭔가 수통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밑에는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플랫 포켓이 있는데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손 넣으면 좀 이런 느낌. 손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요 맛 있잖아. 요 맛이 저는 아우터 입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은근히. 그래서 이스트로그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런 밀리터리의 원류를 베이스로 의류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게만 입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트로그 룩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옷들이랑 섞어 입었을 때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어때요? 이 베스트? 되게 테크니컬한 느낌이 조금 있죠. 특히 이 주머니 아웃포켓 커다랗게 들어간 이번 시즌이 주머니 형태에 좀 재미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 지퍼 열어서 또 안쪽으로도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 끝에 라이닝 처리가 되게 캐주얼한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그쵸? 제가 최근에 그 디시즌 에버의 룩북을 봤거든요. 고어텍스랑 주기적으로 콜라보를 하잖아. 근데 너무 멋있어서 팬츠 하나 사고 싶더라고. 빨간 색깔. 저는 그래서 11 땡 하면은 구매하고 싶은데 그런 팬츠에다가 이런 거 입으면 좀 멋스러울 것 같아. 제가 요즘 약간 스트릿한 스타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에 붙여도 멋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약간 아웃도어틱한 느낌에 얹으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멋질 것 같은데. 이 자켓 어때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진짜 이스로그가 사실 아우터 이런 것도 너무 잘하지만 다운유 특히. 근데 레더도 진짜 잘하거든요. 이 레더 자켓은 전 처음 보는 형태인 것 같아. 이것도 어떤 원류가 있는 레더 자켓이겠지? 근데 넥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우리 울 집업 같은 느낌처럼 생겼는데 요거 봐봐. 여기도 무슨 약간 라이더 자켓처럼 돼 있죠? 뭔가 우리 군인 육군 전투복에서 패치 붙이는 느낌으로다가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다. 이거 여기 이것도 뭐야? 이건 뭐 넣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딱 스냅이 있어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안에다 뭐 넣나봐요. 안 열리네. 와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크로즈 제로 보셨습니까? 크로즈 제로 무장전선에서 진짜 멋있는 앞에 대장 오토바이가 입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가죽 질감 보면은 빈티지 가죽 같거든요. 새 제품이 아니라.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저 이거 베스트. 잠그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혹시 할인해주신 다운 자켓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트로그 하면 원래 다운이거든. 근데 저는 이번 FWA 다운이 큰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바뀔라 그래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멋있다 그쵸? 이거 너무 멋있다.
이 주머니 빵빵한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아웃포켓? 빡! 바지를 한번 갈아입어봤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때 SS에도 입었던 치노 팬츠 같거든요. 살짝 트위스트하게 봉제 이렇게 앞쪽으로 꺾여서 들어가고 약간 항아리 실루엣 연출되는 요거? 요 바지 제가 SS에는 네이비 컬러 입어봤던 것 같은데 올리브가 또 있길래 입어봤는데 여전히 너무 멋진 팬츠라는 생각이 들고 상의는 봄버 자켓 입어봤습니다. 이건 아마 컬러블럭의 MA1 자켓인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멋지죠? 단일 컬러로 된 제품이 좀 너무 밀리터리하고 너무 클래식해 보인다면은 이렇게 컬러블럭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된 아우터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컬러의 발색이나 뭐 원단의 이런 퀄리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전혀 뭔가 어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좀 그런 느낌 전혀 없고 굉장히 완성도 높은 느낌의 굉장히 성숙한 느낌의 컬러블럭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이스트로그가 체크 패턴의 셔츠를 정말 정말 잘합니다. 이제 체크 패턴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좀 다양한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좀 옴브레하고 뭔가 이렇게 착 물결처럼 퍼져 있고 그런 체크 셔츠가 인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트로그에서 보여준 체크 셔츠는 조금 더 약간 올드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올드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쪽으로 클래식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 배색 보세요. 이거 뭐 청록색 무슨 뭐 색깔 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 실루엣도 되게 좋아요. 이거 M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리터리 냄새 물씬 나는 팬츠 컬러 하나 입고 그 위에 이스트로그 셔츠 입었을 때 굉장히 멋진 또 멋있는 자켓 발견. 이건 보세요. 어때요? 이거는 무슨 자켓일까? 되게 레귤러한 느낌이에요. 기장감도 좀 크롭하죠. 완전 제 스타일인데 요런 약간 인디안 문양이 들어갔다? 이거 봐봐. 어때요? 저랑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때? 그죠? 뭐, 너무 좋은데, 이게? 이거 착용감도 뭔가 몸에 탁 하고 촥 하고 안기는 느낌이에요. 안에 충전재도 살짝 있는 느낌이고. 너무 멋있다. 체크셔츠 하나 더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아까 입었던 것보다 훨씬 밝은 느낌인데, 요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건 라지라서 저한테 지금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이제 팔을 소매를 막 마구잡이로 걸어 올렸는데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어깨 약간 직각어깨처럼 보이는 요 바이브. 요 바이브 좋은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 스트로그 체크셔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사갈까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아우터 걸쳤을 때 셔츠가 밑에 삐죽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무심한 스타일링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셔츠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 멋있죠? 이렇게 착을 봐봐, 착을. 여기는 여러분들 썬러브 팝업스토어 왔는데 저는 썬러브 브랜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컨셉도 재미있고 확실히 이 디네데시랑 같은 회사에서 전개해서 그런지 룩북이나 이런 비주얼도 좋고 실제로 옷 입어봤을 때의 느낌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룩북에 저게 있더라고. 저런 이제 경량 패딩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예뻐 보여서 입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일단 요 컬러 입었는데 어깨 부분 쉐입이 좀 신기하지 않아? 약간 좀 승모가 있는 듯한 느낌?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안에 이렇게 다운이 보이는 느낌의 투명한 원단에다가 썬러브를 귀엽게 들어갔거든요. 주머니에 이거 좋은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올림픽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 같지 않아요? 이거 저 룩북인데 이거 너무 예뻐 보여서 입어보러 왔어요. 이 컬러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막 그 러닝 브랜드를 많이 봐서 그런가 무채색도 좋은데 가끔 이렇게 아웃도어틱한 화려한 컬러를 입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아? 좀 어려진 느낌 나지 않나? 두 살 정도? 아니 소재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포근해요 여러분들. 너무 포근하고 이 후드 스트링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어때 실루엣 어때? 내가 좀 복실한 실루엣이죠. 이렇게 좀
홍보지만 너무 귀여운데? 자 여러분 이 모자도 약간 권상우 모자 같은데 이 모자 약간 게임 마구마구 할 때 배 타자들이 쓰던 모자 같거든요. 어쨌든 이 모자도 너무 귀엽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 모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썬러브에서 제가 입고 싶었던 제품들 좀